지금으로부터 약 50여 년 전인 1971년 7월 8일 충청남도 공주에서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웅진 백제 시대 왕들의 무덤이 모여있는 송산리 고분군의 한 벽돌 무덤에서 2,900여 점의 국보급 유물이 쏟아져 나온 거죠. 무덤의 주인공을 알려주는 묘지석이 발견됨으로써 삼국시대 왕릉 중 최초로 무덤의 주인이 밝혀지게 됐는데요. 바로 백제 25대 임금 무령왕과 왕비가 잠든 무령왕릉입니다. 1500여 년 동안 깊이 잠들어 있던 백제의 찬란한 문화가 다시 깨어나는 순간, 백제의 빼어난 과학성과 예술혼이 살아 숨쉬는 무령왕릉으로 가보겠습니다. 송산을 주산으로 뻗은 나지막한 구릉 중턱의 남쪽에 자리한 무령왕릉. 백제 25대 임금인 무령왕과 왕비의 무덤입니다. 삼국시대 왕릉 중에서 최초로 주인이 밝혀진 무덤인데요. 이곳에서 백제의 미와 뛰어난 금속 세공술을 엿볼 수 있는 수많은 유물이 함께 발굴됐습니다. 이곳에서 출토된 금속 공예품들의 정교함과 조형감은 1500여 년 전의 것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세련미와 우아미를 자랑하는데요. 마치 종이 다루듯 금속을 자유자재로 다루었던 백제 장인들. 백제의 빼어난 과학성과 예술혼이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1500년 긴 잠에서 깨어난 백제 25대 왕의 무덤, 그의 묘지석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영동대장군 백제 삼화왕이 62세 되던 계묘년 5월 7일에 붕어하시고 을사년 8월 12일에 대묘에 예를 갖춰 안장하고 이와 같이 기록한다. 지석을 통해서 이 무덤에 안치된 주인공이 무령왕과 그의 왕비라는 것을 알게 됐죠. 드넓은 평야지대를 끼고 찬란한 문화를 꽃피웠던 백제하면 웅진 사비시대를 관통하는 물줄기, 금강이 가장 먼저 떠오르는데요. 해상무역이 발달했던 백제 역사에서 금강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배가 오가는 통로의 기능은 물론이고 외세의 침입을 막아내는 든든한 방어기지로서도 큰 몫을 담당했습니다. 천혜의 자연환경을 지혜롭게 활용한 좋은 사례라고 할 수 있죠. 소백산에서 발원해 충청도와 전라도를 지나 서해와 만나는 금강을 따라 1500여 년 전 찬란했던 백제의 발자취를 따라가 봅니다. 백제시대의 대표적인 고대 성곽인 공산성. 북쪽에는 금강이 흐르고 해발 110m에 위치한 천연의 요새입니다. 성곽의 길이가 2660m, 성벽의 높이가 2.5m나 되는데요. 성곽 안에는 금서루, 진남루, 쌍수정 등 많은 유적이 있습니다.
금강이 흘러 충청남도 부여군을 지나는 구간을 백마강이라 부르죠. 부소 산성의 북쪽에 위치한 낙화암인데요. 나당 연합군과의 전쟁에서 진 백제 사람들은 이곳에서 항복을 거부하고 충절과 절개를 지키기 위해 백마강으로 몸을 던졌다고 합니다. 백제 별궁의 인공 연못인 국남지. 백마강에서 5km 이상 물길을 끌어와 만들었는데요. 경주 안압지보다 40년 먼저 조성됐다고 합니다. 금강의 물줄기가 흐르는 곳에서 찬란했던 백제 문화가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도시 서울은 언제부터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수도가 됐을까요? 수도 서울의 역사는 의외로 훨씬 오래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바로 기원전 18년에 세워져 678년 동안 번성했던 백제시대부터 무려 500년간 서울 일대가 수도로서 기능을 했는데요. 백제의 수도 하면 자연스럽게 공주와 부여를 떠올리게 되지만 사실 백제 역사 678년 중 무려 500년 동안 수도였던 것이 바로 한강 일대 서울이었습니다. 물론 당시에는 위례성, 한성이란 이름으로 불렸죠. 백제는 한성에서 웅진, 지금의 충남 공주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비, 지금의 충남 부여로 도읍을 세 번 옮겼는데요. 백제의 마지막 도읍지로 백제 후기 문화를 꽃피운 사비시대의 흔적을 따라가 봅니다. 사비는 원활한 해상 교통로와 넓은 평야지대, 그리고 병풍처럼 드리워진 부소산이 외부의 침략을 막아내는 천연 요새로서 천혜의 입지 조건을 갖춘 곳이었습니다. 사비 시대의 물길을 튼 성왕은 이곳에서 국가 체제를 정비하고 새로운 시대를 열었는데요. 사비 시대의 흔적은 지금도 곳곳에 남아 찬란한 백제 문화를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부여시내 도심 한복판에 당당하게 서 있는 정림사지 5층 석탑. 찬찬히 다시 보니 정말 아름답네요. 무려 1300년 전의 건축물인데 이렇게 간결하고 세련된 모습을 하고 있다는 게 참 놀랍습니다. 충청남도 공주와 부여, 전라북도 익산에는 백제를 대표하는 문화유산이 모여있는 8곳이 있는데요. 동아시아 고대 문화를 잘 간직한 백제 역사 유적지구는 2015년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됐습니다. 한강 유역을 차지하기 위해 백제와 오랫동안 치열한 전투를 벌였던 신라. 한강 이남 서쪽과 동쪽, 태생적으로 서로 다른 위치에 자리한 지리적 운명 때문일까요? 백제와 신라는 영토를 확장하는 방식도 새로운 문화를 받아들이는 방식도 달랐습니다. 훗날 삼국을 통일하고 찬란한 천년 문화를 꽃피워낸 신라 또한 천년고도 경주를 중심으로 많은 문화유산을 간직하고 있는데요. 신라를 상징하는 신성한 숲, 경주 계림을 거닐다 보면 비밀스러운 신라 왕조의 이야기가 들려오는 것 같습니다. 계림은 경주 월성과 첨성대 사이에 자리한 숲입니다. 또 고대 왕조 신라를 부르는 별칭이기도 하죠. 신라 초기에는 제3대 탈의 이사금부터 제15대 기림 이사금까지 나라 이름을 계림으로 썼다고 되어 있고요. 삼국 통일 이후에는 한반도를 가리키는 별칭이 바로 계림이었습니다. 이곳에는 조선 순조 3년에 세운 특별한 비석 하나가 있는데요. 신라 김씨 왕조의 시조인 김알지 탄생 기록입니다. 신라 탈해왕 4년, 금성 서쪽 숲에서 닭 우는 소리가 들려와 왕이 친히 가보니 금으로 된 괴짝 안에는 산의 아이가 있었다. 왕은 하늘에서 보낸 아이라 해서 태자로 삼으며 금괴에서 나왔으니 성은 김, 이름은 악이라는 뜻의 알지로 명했다. 또한 시림이라고 하던 숲의 이름을 알지가 태어난 뒤로 계림이라 했다. 이후 경주 계림은 신라 17대 내물왕부터 왕조가 끝나는 날까지 김알지의 후손이 신라를 다스리며 신화와 역사가 공존하는 숲으로 남아 있습니다. 남성 3인칭을 뜻하는 희와 이야기를 뜻하는 스토리가 만난 히스토리. 남성 중심의 이야기를 기록한 것이 역사다, 이런 말이 있는데요. 이런 고정관념을 깨고 신라에는 히스토리가 아니라 허스토리, 일찍이 남성들 못지않은 리더십으로 나라를 발전시킨 여왕이 있었죠. 우리나라 역사상 최초의 여왕. 네, 맞습니다. 선덕 여왕. 아버지인 진평왕 슬하의 아들이 없었기 때문에 장녀인 덕만공주가 왕위를 이어받아 제27대 선덕여왕에 즉위하는데요. 철저한 신분제도에 따라 공주가 왕의 자리에 오르긴 했지만 여성 군주로서의 길은 쉽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선덕여왕이 즉위한 632년에는 고구려와 백제가 수시로 쳐들어오는 바람에 한반도 전체에 전운이 감도는 불안한 상황이었는데요. 하지만 선덕여왕은 지혜로운 리더십으로 위기를 돌파합니다.
또 왕권을 안정시키고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기 위해서 적극적인 숭불 정책을 펴면서 많은 사찰과 탑을 세웠습니다. 국태 민안을 기원하는 군주의 간절함이 담긴 신라 문화의 걸작을 만나봅니다. 분왕산은 신라 최초의 여왕인 선덕 여왕의 권위를 세우고 백성들을 살피기 위해 지은 왕실 사찰입니다. 당나라 태종이 벌과 나비가 없는 모란꽃 그림을 보내오자 향기로운 임금의 절 분왕사를 지어 응수했다는 일화가 전해오고 있죠. 경주 분왕사 모전 석탑은 현재 남아있는 신라 석탑 가운데 가장 오래된 것으로 돌을 벽돌 모양으로 네모 반듯하게 다듬어 쌓아 올린 모전 석탑입니다. 당시 인도와 중국과 교류하던 신라는 두 나라에서 유행하던 전탑의 영향을 받아 벽돌 모양으로 다듬은 돌을 사용하고 외형은 신라 목탑의 형태인 독특한 석탑을 완성했습니다. 대왕암이 있는 감포 앞바다와 연결된 대종천을 따라 올라가면 탑 두 개가 우뚝 서 있는 절터가 있습니다. 삼국을 통일한 문무왕은 부처의 힘으로 왜구를 막기 위해서 진국사라는 호국 사찰을 지으려고 했는데요. 아쉽게도 절이 완공되기 전 문무왕이 세상을 떠나자 아들 신문왕이 그 뜻을 이어 완성했고 죽어서도 용이 돼서 나라를 지키겠다는 아버지의 은혜에 감사한다는 뜻에서 감은사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금당터 앞에 같은 모양으로 나란히 서 있는 감은사지 3층 석탑은 신라가 삼국을 통일한 직후 처음 등장하는 석탑인데요. 3층 석탑 중에서 가장 먼저 세워졌습니다.
동해를 바라보는 높은 대지에 굳건히 발을 붙이고 하늘을 향해 높이 솟아오른 두 개의 탑. 시문왕은 어떤 간절함으로 거대한 쌍둥이 탑을 세운 걸까요? 나라의 평안을 기원하는 군주의 간절함이 담겨 있으면서도 찬란한 신라 왕국을 대변하는 호국 사찰에 세워진 두 개의 걸작을 만나봤습니다. 거대한 사찰과 새로운 탑, 신라 문화의 새 시대를 연 여걸, 선동여왕 때 세워진 대표적인 건축물 중에 첨성대가 있는데요. 천체를 관측하기 위해서 세운 신라의 뛰어난 과학기술이 이뤄낸 걸작이지만 그 이면에는 난세를 다스리기 위한 숨은 뜻이 담겨 있기도 합니다. 과인은 하늘의 뜻에 따라 나라를 다스리는 신라의 군주니라. 이렇게 담대하게 절대 왕권의 반기를 들지 말 것을 우회적으로 표현한 거죠. 또 선동여왕은 김유신, 김춘추 같은 인재를 발굴해 삼국통일의 기초를 다집니다. 통일신라시대 왕릉 중에 멋진 솔숲 사이로 천년의 사랑 이야기를 간직한 곳이 있는데요. 바로 신라 42대 흥덕왕의 무덤입니다. 흥덕왕은 즉위한 지 1년도 채 되지 않아 왕비인 장화 부인을 먼저 떠나보냈는데요. 후처를 얻지 않고 평생 죽은 부인을 가슴에 품고 살다가 사랑하는 부인이 능해 함께 잠들었습니다. 소나무가 지키는 안식처, 천년의 사랑을 품은 흥덕왕릉을 거닐어 봅니다. 경상도 지역의 유명한 곡창지대인 경주 안강들. 안강들 북쪽에 아름다운 자태를 뽐내는 소나무들이 숲을 이루고 있는데요. 이 소나무 숲 가운데 천년을 넘게 버티고 선 신라 왕릉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흥덕왕릉은 신라 고분 중에서 무열왕릉과 함께 무덤 주인이 정확하게 밝혀진 단 2기의 왕릉 중 하나인데요. 왕의 권위를 상징하고 능을 수호하는 여러 석상들이 왕릉 주변에 조성되어 있습니다. 천년의 사랑을 품은 흥덕왕릉은 성물들과 주변 소나무들이 어우러져 독특한 멋을 자아냅니다. 금강과 드넓은 평야지대를 끼고 찬란한 문화를 꽃피웠던 백제. 불교를 통해 나라를 지키고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고자 했던 신라의 군주들과 그들이 간절한 염원이 만들어낸 수많은 문화유산은 지금도 장중한 멋과 정신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왕과 백성 모두가 간절히 원했던 평화로운 세상, 세계 무대에서 우뚝 선 존재감으로 건재하길 바라는 마음은 예나 지금이나 변함없는 모두의 바람 아닐까요?